세탁 마음 세탁 오아시스 세탁소에 잘 오셨습니다. 그럼 또 어떤 손님이신가? 안녕하세요. 이젠 개나리도 피고 봄이 왔네요. 조금 있으면 벚꽃도 피겠죠? 지난 일요일에 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갔는데 나도 모르게 옛 남자친구랑 데이트했던 곳까지 걸었어요. 그때 창경궁 돌담을 자주 걸어다녔어요.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. 실력은 있는데 시험 운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만나다가 그 친구가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. 성실한 친구여서 믿고 빌려줬어요. 금방 못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그 이후부터 자꾸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는 횟수도 적어서 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줄 알았죠. 근데 어느 날부터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. 너무너무 속상했어요. 어떻게 된 건 아닌지 돈도 아깝고 참 좋은 친구인데 각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혀져 가고 있었죠. 근데 지난 일요일 그 친구랑 갔었던 카페에 갔는데 그 친구가 말끔한 차림으로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. 누구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. 너무 반갑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야 하고 다가갔는데 저를 보자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그 새끼예요. 근데 그 새끼가 잘 지냈어? 잠깐만 화장실 좀 하더니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. 자켓을 벗어놓아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분, 1시간, 2시간을 기다려도 끝까지 안 들어왔어요. 허허. 이게 그 새끼 자켓인데 세탁해서 그거라도 중고나라에 팔려고요. 최대한 깨끗이 신상처럼 세탁해 주세요.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새끼는 어디로 갔을까요? 하. 그 친구 참 이상한 사람이네. 돌려주는 게 좋겠어.